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일을 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오징어 게임이라 할지라도 인도의 높은 자국 콘텐츠 사랑을 넘을 순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당히 인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헐리우드도 무릎 꿇은 인도의 단체 군무를 오징어 게임이 제압했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란 시리즈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 정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와중에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놀이를 즐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이태원 오징어 게임 체험장부터 프랑스 파리 오징어 게임 체험장까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홍보를 위해 반짝 이벤트로 준비한 것들이 현재는 웬만한 놀이공원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 것인데요. 때문에 각국 정부는 야외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백신 접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코로나19 백신 회사들은 백신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의약품 제조 공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제약회사를 찾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위치는 어느 정도이며 왜 각국 정부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지와 세계 제약회사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신기록 갱신 행보는 멈출 줄 모르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초유의 관심사가 됐던 것은 과연 오징어 게임이 인도 발리우드 콘텐츠들을 제압하고 인도 드라마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을지 여부였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헐리우드 드라마도 넘지 못한 인도의 높은 장벽을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이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단 몇 주 만에 인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들은 이런 오징어 게임의 대기록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의 드라마가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체 춤 없이 인도의 드라마 시장을 장악한 것은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의 대흥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 성공 요인으로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 확대를 꼽았습니다. 저널은 오징어 게임의 경우 10여 년 전 작품을 구상했을 때는 투자자나 제작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년 전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계급투쟁이 현실성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대유행 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부의 불평등 문제의식이 전세계 마음을 훔쳤다며 오징어 게임 전세계 1위는 넷플릭스 경영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는 오징어 게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됨과 많은 실내 오락문화가 자리잡은 탓에 놀이터에서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어졌고 코로나 사태로 야외 활동을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흥행함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은 야외로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의 놀이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오징어 게임 체험장들은 웬만한 놀이공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태원역에 그 체험장을 설치했는데 이태원역 입구의 영화에 등장하는 돼지 저금통만으로도 이것이 오징어 게임 체험장이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곳은 바로 프랑스 파리의 알렉산드리아 거리에 위치한 오징어 게임 체험장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의 팝업 스토어 앞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한 프랑스 시민은 길게 늘어선 대기줄 영상을 올리며 내 앞에 대기자가 3,000명이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오전 11시 팝업 스토어 건너편에서 시작된 줄은 골목을 두 번이나 꺾어가며 250m가량 걸어가야 끝이 보였는데 맨 끝에 선다면 최소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파리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오징어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대기할 태세였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입장을 하게 되면 적으면 6명, 많으면 12명씩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어갈 수 있는데 팝업 스토어 1층에는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여러 소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장 이후 가면을 쓴 진행 요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구슬과 딱지를 나눠주며 게임 진행을 도왔습니다. 체험장에 비치된 게임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임은 바로 달고나 뽑기였는데요. 여러 개의 달고나를 든 진행 요원 안내에 따라 카페 한층 아래로 내려가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생존 게임 설탕 뽑기를 체험하는데 진행 요원이 주는 달고나 중에는 동그라미와 세모 모양이 찍힌 달고나가 랜덤으로 섞여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달고나 모양 선택마저 운이며 뽑기 체험을 하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제한 시간 안에 모양에 맞춰 달거나 뽑기에 성공하면 넷플릭스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오징어 게임에서는 10분이 주어지지만 이곳에서는 1분 30초뿐이었고 경품도 걸려 있어서 사람들은 등장인물들이 느꼈을 압박감을 그대로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팝업 스토어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채 10분도 안 됐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건 믿을 수 없다. 너무 재미있었다고 칭찬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한국의 놀이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문 앞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체험장은 프랑스 파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각 지방에서 한국 놀이를 체험하겠다고 올라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프랑스인은 자신이 오후 1시부터 줄을 섰고 6시간을 넘게 줄을 섰는데 입장 바로 직전 체험장에 문이 닫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프랑스 시민들은 혁명의 나라답게 구호를 외치며 닫지 말라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데요. 행사 관계자는 이것도 게임의 일종이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게임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팝업 스토어 앞에서 경비를 서는 한 관계자는 전날 밤부터 카페 앞에 차를 대놓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줄을 선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 폭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오징어 게임 체험장들의 개장 시간과 개장일이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방역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해 아주 짧은 시간만 개장을 허락한 것인데요. 서울시도 오징어 게임 이태원역 세트장의 조기 철거를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 방역 논란에 휩싸이면서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방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상 외의 큰 흥행을 이뤘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부터 심지어 해외 방문객까지 몰려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한다는 조건 하에 설치를 승인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방문했다라며 거리 두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조기 철거를 지시한 것입니다. 문제는 체험장이 사라졌어도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한국 전통 놀이들이 접근이 너무 쉽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호회나 모임을 만들어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각국 정부들은 야외 활동을 하러 나오려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비상에 걸렸으며 백신 접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약 회사들도 전 세계에서 밀려들어오는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최상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이저 코로나19 백신 제약 회사들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에 돌입하고 있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9월 기준 총 5,043만 6천여 회분을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한 적이 있으며 양질의 백신과 뛰어난 생산 능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5월 항상 부족한 백신 물량으로 고전하던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시생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달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 모더나 백신을 국내외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부족 물량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의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회사들만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러시아 국부펀드의 스푸트니크 백신도 국내 업체들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보령바이오파마와 바이오넥스, 이수앱지스, 지엘라파, 한국코러스 등으로 구성된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휴온스 글로벌을 주축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휴메딕스, 보람파마 등이 모인 휴온스 컨소시엄도 얼마 전 계약을 맺고 생산의 시생산을 시작해 불곰 사업을 이을 경제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백신 협력이 강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미국이 다시 한번 한국에 애정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은 한국 유명 제약회사인 녹십자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십자는 얀센 백신의 위탁 생산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제공시했으나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아 관련 업계에서는 양사가 10월 중 위탁 생산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얀센 백신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백신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다년간 쌓은 노하우와 기술 때문에 그들이 개발한 고차원적인 백신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생산 역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노파만 가는 위상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활약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전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고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